네, 안녕하세요. 조조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URL 라이브러리를 안에 우리가 파싱을 할때그 넷록이라고 하는 그 속성 정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이제 URL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롤링 과정 같은 경우나 URL 주소 같은 거 분석을 할때 많이 사용하는 거죠. 대표적으로 뭐 리퀘스트 같은 경우나 뷰티풀 소프, 그다음에 뭐 URL 라이브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. 그래서 URL 주소들을 한번 이제 우리가 URL 파싱을 통해 가지고 출력을 했을 때 어떤 정보들이 이제 출력이 되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. 우선은 이제 어떤 것을 할 거냐면 이제 네이버 쪽에서 이제 웹툰 같은 경우나 그런 주소들 아무거나 한번 좀 가져와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URL 주소는 이제 이렇게 저희가 한번 분석할 것들을 가져오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파스 URL이라고 정의를 하고 저희가 URL 파싱에서 URL 주소들을 가져왔을 때 이것을 한번 프린터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프린터를 한번 해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이쪽에 보면은 이제 HTTPS 스캔 정보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패스 정보들, 그 다음에 이제 파라미터 정보들, 뭐 쿼리 정보들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해서 얘가 이제 파싱을 하게 됩니다. 이게 바로 이제 URL 파싱의 그 라이브러리 함수의 그런 결과이죠. 결과값들이고,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보시면 이제 넷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. 얘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말 그대로 여기 보시면 이제 도메인 정보들만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출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요 값들을 가지면은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이제 활용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요번 시간에 저희가 활용할 것들은 뭐냐면은 앞에서 제가 QR코드에 대해서 이게 자동으로 생성하는 업무를 좀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. 근데 그 QR코드의 이미지들을 저희가 저장할 때 이제 뭐 1번, 2번, 3번 이렇게 저장하는 것보다도 여기 이 도메인 정보 기준으로 .png 파일이라고 이렇게 저장해가지고 QR코드를 생성하면은 좀더 불리하기가 쉽겠죠. 뭐 QR코드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자동화 업무할 때 이렇게 URL 주소 기준을 했을 때는 이 도메인 주소 기준으로 이제 저장을 뭔가 한다라고 한다면은 더 유용하겠죠. 그것을 한번 구현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이제 이 넷록이라고 하는 정보들을 우리는 이제 프린터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뒤에다가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점 넷록이라고 치시면은 도메인 정보들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이제 URL 주소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url.txt 파일에다가 한 3, 4개 정도 도메인 정보들을 이제 저장을 했고요. 그리고 이 URL 주소들을 가져와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가져오고 QR코드를 생성을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URL 그쪽에서 파싱해서 제공해준 넷록을 우리가 활용을 할 겁니다. 자, 우선은 우리가 QR코드를 생성하기 위해서 QR코드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할 것이고요. 여러분들이 이제 설치를 합니다. 설치 만약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PIP 인스톨로 설치하시고요. 그 다음에 유도 오픈을 통해서 URL 텍스트를 저희가 이제 리드를 해야겠죠. 그래서 리드를 하고, 그 다음에 파일로 형태로 가져올 겁니다. 그래서 URL 주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파일, 뭐 여러분들이 뭐 readlines 정으로 가져오셔도 되고, readlines로 함수로 하면, 저 같은 경우는 read로 가져온 다음에 그것을 splitlines를 통해 가지고 불필요한 것들을 좀 제거를 하겠습니다. 공백하고 그 다음에 역슬래시를 이제 제거를 하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이제 프린터를 여러분들 하시면 이거 리스트 방식으로 이제 정보들을 이제 쭉 가져옵니다. 그래서 URL 주소들 한번 쭉 확인해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불필요한 것들이 다 제거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씩 이제 꺼내 와가지고 넷록을 이 안에 있는 이 속성 정보들을 이제 가져오시면 되겠죠. 자, 그러면은 URL 주소들 하나씩 가져와가지고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passed된 URL 주소는 아까 우리가 URL 파싱으로 URL 주소들을 하나씩 가져오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넷록이라고 선언을 해서 여기에서 선호했던 정보에서 넷록 정보들을 가져오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아까도 봤듯이 여기 있는 정보들은 이제 도메인 정보들만 이렇게 쭉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. 자, 그래서 QR코드 이제 QR코드에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생성을 해야겠죠. 자, 그래서 QR, 그 다음에 QR코드, 그 다음에 QR 코드를 우리가 객체를 생성을 하고요.
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생성할 것들을 URL 주소,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주소들을 포함을 시켜야겠죠. 우리가 이제 요 주소를 가져오시면 안 되겠죠. 여기 만들 때는, QR 코드를 만들 때는 URL 주소에 있는 정보들을 다 가져오셔야만이 우리가 원하는 이제 QR 코드가 만들어지는 것이고,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세이브를 할 때, 저장을 할때그 이름을, 제목을 이것을 이용하려고 한 것뿐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make 함수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생성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. 자, 그래서 저희가 속성에서 주로 이렇게 속성 정보들 하고, 자, 그러면 이제 우리가 QR 코드들을 생성을 해야겠죠. QR, 그 다음에 make 이미지를 하는데, 이 함수에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들로 저희가 속성 정보들을 좀 채울 겁니다. 그래서 fill color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블랙으로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백컬러죠. 네, 백컬러 같은 경우는 화이트로 이렇게 속성을 전보들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QR 생성했던 것들을 세이브를 해야겠죠. 그래서 객체로 다 만들었던 것들을 저희가 생성을 하고요. 여기서 이제 netlog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사용을 할 겁니다. 이렇게 png 파일들을 도메인 이름으로 하나씩 저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. 자,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네, QR 코드 뭐 이런 식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실행을 시키시면은 QR 코드가 이제 완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결과들을 보시면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앞에 말씀드렸듯이 도메인 정보로 PNG 파일로 이렇게 이름들을 자동화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. 현재 이제 간단한 예제를 제가 보여줬지만은 여러분들이 요거에 이제 도메인 정보를 어떤 것들을 크롤링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것처럼 어떤 이미지들을 저희가 가져와서 생성을 뭐 URL 주소를 이용해서 한다거나 했을 때 이렇게 URL 파싱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속성 정보, 이 넷록을 이용하면은 보다 좀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이름을 네이밍을 할수 있는 사례를 살펴봤습니다.